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저는 요거 흑룡각 저번에 2000냥 주고 샀는데요. 아, 꽃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서 꽃좀볼수 있을까 싶어갖고 열심히 잘 길러보려고요. 그래서 요거를 또 번식도 시킬 겸 해서 일주일 전에 흙을 조심히 잘 털어가지고요. 같이 말렸어요. 이걸 띄어서 여기 띈 부분 있잖아요. 여기를 붙어 있는 거를 조심해서 살짝 돌려서 띄면은 이 진액 같은 게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휴지나 면봉 같은 거를 준비해 놓고 꼭 장갑을 끼고서, 이거를 만약에 번식시키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찐득함이 있어서 이걸 장갑 끼고 했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일주일 말렸고 얘도 같은 날 심어주기 위해서 같은 날 했거든요. 흙 털은 날. 그리고 요거는 나오는 게 특이한 거 보니까 이게 새순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. 이게 새순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, 아, 뿌리도 너무 싱싱하고 뽀샤시하고 그래서 이제 얼른 심어주려고 합니다. 아, 정말 꽃을 볼수 있을까요? 볼수 있을 때까지 잘좀 키워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이제 깔망을 깔고요. 그다음에 제일 굵은 마사토를 좀 깔아줄게요. 깔아주고요. 그리고 얘는 흙탑은 반반 정도 섞었어요. 얘좀 조금 더잘 성장하라고 다육이과긴 해도 선인장은 물을 조금 많이만 안 주면 별탈 없이 우리 집에서는 잘 크더라고요. 이렇게 하고요. 한쪽에다 몰아놓고 이쪽으로 이쪽이 제가 이제 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놓고 좀 굵은 거두개 정도는 제가 여기다가 같이 심어줄게요. 숫자만 많으면 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놓고 사선으로 해놓고요. 그 다음에 뿌리는 이제 꺾이지 않아요. 꺾이지 않게 이렇게 해놨고요. 이렇게 심고 이쪽으로 방향을 하고 하니까 훨씬 쉽네요. 조심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놓고요. 이 새순 안 다치게 안 떨어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. 정말 얼마나 키워야 꽃이 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커야 되더라고요. 보니까 이제 이미지를 보니까요. 그래서 저도 잘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.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얼른 분갈이 할 거는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요즘 많이 안 해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줘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잘안 흔들리네요. 그래도 위에다가 조심히 붉은 씻어 말린 마사토를 깔아줄게요. 깔아주고 그늘진 곳에 한 일주일 놔뒀다가 통풍 잘 시키고 놔뒀다가 약간 이제 몸통이 목말라 하면 약간 힘이 없으면 그때 물을 좀 줄게요. 나중에 잘 크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일자로 잘 섰죠, 그래도? 얘는 이렇게 하나 했고, 이제 얘, 새끼. 새끼를 좀, 얘네들을, 일망절망. 너무 작은가?
이거는 화분이 너무 작아서 하나만 심어줄게요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조만간에 또 해야 될것 같아서 차라리. 얘는 통통하니까 하나만 안착시킬게. 흙 속에 묻어져 있던 그 깊이만큼만 통통하죠? 눌러줘야 될것 같아. 했습니다. 하나는 외로워도 잘 대신 영양분을 혼자 다 먹으니까 잘 크지 않을까요? 그리고 얘는 세 개는 따로 한 곳에다가 심어줄게요. 영상 어차피 다 끝난 다음에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저 유튜브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시고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행복한 날 되세요.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